상처가 커서 그래요. 어디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마냥 으르렁대고 있는 거라고. 그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리셨나? 어떤 여자요? 내가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지원을 두 배로 늘려주실지도 모르잖아요. 회사를 물려준댔다가 만댔다가 왜 애를 놀리느냐고요? 인간 박순상이 어디? 제발 소리 한번 들어보자. 바람난 남편 마음 좀 돌려보려고 생선 굽다가 태우고 부서져서 신경질 나서 버렸어.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디자인을 개발해서 새 브랜드를 출시시켜라. 봉희 씨한테는 이제 내가 있잖아. 이제부터 나만 바라봐요. 우리 서로만 바라봅시다. 당신이랑 서류 정리되면 그 여자한테 결혼하자 말 거라고. 여보!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밝게 잘 살고 있을 테니까. 당신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. 꼭 행복해져야 돼요.